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회사 장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럽의 독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고 5차 공부가 끝난 다음 주에 저희 서양딸을 포함한 서양 젊은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물론 제 서양딸도 서양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법을 이야기하게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분별이 안 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법, 남탓하지 마라. 네 고집만 세우지 마라. 누가 비 오는 날에 발가벗고 깨춤을 추더라도 이유를 모르며 입대지 마라. 같은 것들은 전달해도 될것 같은데, 대한민국 젊은 이들이 해야 되는 홍익인간 공부, 즉, 30대 말까지 는 아무 분별 없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40대에 하늘에서 시험을 보고 50대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하신 공부를 서양 젊은이들에게도 전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서양 젊은이들은 홍익인간이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아들, 딸과는 다르게 해야 될 공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국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나갈 때가 있었고, 지금은 국제를 점검차 나가는 겁니다. 배울 때가 있었고, 점검차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점검을 해야 되냐? 이 점검을 해야만 앞으로 이 나라에 무엇을 할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회의 거러지로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이 나라와 인류에 또이 차원계에 이런 활동하는 이 신들이 어떻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살펴본 시간이 이만큼 걸렸습니다. 국민들의 근기와 이 지도자들의 근기와 또 배우는 자들의 우리 후배들과 또이 간장하는 이 신들과 모든 이 환경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을 싹한 겁니다. 이 점검이 마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출연을 하려고 원래 선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왜? 시대가 너무 오래 끌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하는 시간이 이만큼 걸린 게 준비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비해서 요이 땅하고 시작을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년 만에 그 자리에 우뚝 앉아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더라. 힘을 갖추어야 돼. 딱 3년. 정확하게 한다면, 정확한 법칙으로 정확하게 한다면, 3년이면 우뚝 서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돼 있다. 그때부터는 힘을 쓰고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한다. 요런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일해 나가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점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리키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한테 내가 인성을 갖춘 게 있으면 친절하게만 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이지만 잘 들어서 받아들여라. 준 진량이 있으면 나를 엄청나게 받아들이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를 물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말만 하지 가르치려고 들지는 말아라.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정법을 만나서 소화를 했더라도 아직까지 가르칠 입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법칙부터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대해라. 바르게 대하고 지금 나갔을 때 바르게 대한 것이 다음에 들어왔다가 다음에 나갈 때라면 가르칠 수도 있으리라. 한번 나가서 지금 아리킨다? 없음. 한번 나가서는 신용을 얻어야 하고 두번 나가서는 아주 갖춰져야 되고 세번 나갈 때는 거기에다가 아리키면 그냥 소화가 됩니다.
주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이 공부를 좀 했다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자랑할 것도 많고 잘난 척할 것도 많고 자기가 아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들어라. 처음에 만나서 듣기만 해줘. 그리고 호응해줘. 아, 맞아서 호응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아들었다 호응입니다. 호응해줘라. 그러고 나서 그냥 헤어져라. 헤어지면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연락이 꼭 오게 돼 있다. 두 번째 만나면 친하게 대해줘라. 친하게 대해주고 헤어지면 당신을 무조건 또 다시 찾게 돼 있다. 지금 이 사회, 목마른 이 사회는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세 번째 만나거든 당신한테 뭐를 물을 게 분명히 있다. 이때 입을 띠라. 이건 100% 소화가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겠다. 왜? 바르게 접근한 이것이 정확하게 시너지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다. 내가 그때는 콩으로 팥을 어떻게 했다 그래도 계산 없이 믿고 들어가요 일단. 왜? 당신이 좋거든.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전파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정법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밀어여니까 안 들어가는 아픔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아, 정법을 전하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화를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고 돌아오니까 내가 아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줄 내가 알아. 그래도 가만히 둡니다. 왜? 공부하라. 잘못하면 그렇게 아픔을 겪느니라. 이걸 공부하라고 놔두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됐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상대를 잘못 대했다. 잘난 척했다 이 말이지. 상대한테 내 말이 전해지려고 하면 상대 아픔부터 서로 담을 줄 알아야 된다. 상대가 아주 잘난 척하는 것도 좀 거둬줘야 된다. 상대가 무언가를 쏟아내는 에너지도 받아줘야 된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시면 그것도 받아줘야 된다. 이걸 다 받아주고 나면 두 번만 받아주고 나면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진리의 법하고 그 사람이 아픔으로 내놓은 이 잘난 척도 아픔입니다. 이 에너지가 나온 거 하고 힘들어서 나온 에너지가 있어도 이걸 여우에 복합을 시키면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서 할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 동안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그 사람들이 탁한 에너지를 서로 담고 나면 내 진리가 나갈 게 물리가 일어나갖고 이게 달라집니다. 전하는 이 말이 톤도 다르고 대하는 인상도 다르고 욕심으로 지금 다가가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지혜로 그 답을 내줘서 상대를 치유를 해주게 돼 있다. 이런 걸 모르고 접근을 했다면 분명히 상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픈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걸 큰 공부를 삼아서 이 법칙을 준수하고 행동을 해보면 정확하게 상대한테 들어가서 내가 행하는 것이 상대한테 들어가면 상대는 좋아지고 나는 이때부터 더 좋아진다. 상대를 이롭게 하지 못했으면 나는 더 좋아질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 진리의 법칙입니다. 우리 정법을 공부하는 정법 가족들은 정법 전도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돼서 이 정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나는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오게 되고 이런 일이 에너지가 막 돌아갑니다. 남을 이롭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더 욕심을 낸다면 새로 다시 공부해라 이러고 땅으로 쫙 내려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애국에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국제적인 우리 가족들을,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인자 우리가 접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 손을 잡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류는 다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글로벌 글로벌 말만 했지 왜 가족인지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뇌를 갖추고 나서 인류에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인류를 살피고 들어올 때다. 들어오면서 나를 더 갖추어서 인류가 나를 필요할 때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말 한마디가 내가 존경을 받고 당신을 믿고 따르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나가는 것도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다시 한국에 들러보냈습니다. 보내갖고 쭉 떨어지게 해갖고 공부 다시 하고 나오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고 이 잣대를 대보면 아느냐, 연예인들이 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연예인들이 국제적으로 나가는데 네가 잘못 행동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본국으로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인기를 이어갖고 여기서 쭉 떨어져갖고 다시 공부해가 올라가갖고 다시 나가게 돼가 있습니다. 공부 더 안하면 두 번 다시 나가갖고 전에 같은 인기는 절대 얻지 못하고 더 빛나게 나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자연이 주지 않는다. 이게 하느님이 하는 일입니다. 홍이 인간들은 모든 모순을 걷어내고 인류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사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잣대를 못 대고 이걸 내 공부 삼지 못하고 저 상대가 왜 저리 됐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기를 올려주고 나야 국제적으로 갈 수 있고, 국제적으로 가갖고 행동을 잘못했을 시에는 다시 돌아와갖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다시 먹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0.1mm도 틀리지 않게 운영한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내 자신을 갖추어서 국제사회를 어떻게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나가면 100% 다시 들어온다. 아무리 인기를 얻어서도 어떤 말실수 한마디를 끌어내게 돼가 있고 그걸로 해갖고 국제사회에서 너를 싸늘하게 만들게 돼 있고 바라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네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공부 새로 하고 나오라고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 기획사 하는 분들, 당신들이 성공하려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연예인들을 얼마나 잘 갖추게 해서 제주만 갖춰가 나가가지고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여기서 물 먹을 때 니도 같이 탑니다. 큰일 나죠. 이제 진짜로 국제사회로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한때 일본으로 많이 나갔죠. 성성장구들을 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이렇게 유럽으로 또 나갔죠. 조수미도 나갔고 뭐도 처음부터 거기 나갔고 유학을 하면 인기 얻었죠. 여기서 2차적으로 지금 발복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여기서 다시 쭉 내려간다. 우리 국민이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내보내주지 않는 이상 너는 국제사회 전의 인기는 다시 얻지 못한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업인 또 마찬가지. 지금 국제적으로 나갔죠. 여기서 어떤 환경을 넘지 못하면 정확하게 당신들 내보내는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국민들한테 힘을 다시 얻어서 올라가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뭔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일어나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 나가면 내가 정보가 좀 많고 한국에서 일으킨 한 게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막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용부터 얻어라. 그 사람들 아픔을 내가 걷어줄 때
그 사람들은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힘든 것을 받아줄 때 너를 존경한다. 그때 네가 한마디 할 때 상대한테 미치고 네가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너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조금 내가 경험 있고 안다고 여기서 내 똑똑한 치기를 했다가는 정확하게 한 대 얻어맞아서 돌아오게 돼 있다. 이해됩니까?